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IL 사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LED용 실리콘 렌즈를 개발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고율 LED를 이용해서 다양한 광학 관련한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LED 미용과 미용 관련한 기기들을 생산, 판매를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사의 사업 부분, 핵심 사업 부분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관련한 부분에서도 탈모 관련한 제품 등과 그리고 뷰티 케어 기기, 그리고 경피 자극 기기 등을 생산, 판매를 하면서 다가올 리오프닝 시대에 수혜 관점이 존재하는 기업이다라고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인데요. 자율주행 관련한 산업들이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카나 테슬라 등 완전 자율주행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레벨 4로 높아짐에 따라 그에 따른 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필요한 UV 경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UV 경화 시스템에 들어가는 기존의 유리 렌즈를 이 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실리콘 렌즈로 교체를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고성장 구도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21년도 실적을 보았을 때에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다소 하회한 493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5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판관비나 자금들이, 일회성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 순손실이 좀 큰 폭으로 나타난 부분이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거고 오히려 올해 고성장 부분과 그리고 내년에 이어질 고성장 구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볼 수 있고 그 전망에 따라서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부터는 매년 20%라는 고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많게는 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 내려온 자리가 저점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상황을 이용해서 최대한 낮게 잡아가신다고 하면은 테마성 부분이나 그리고 실적, 성장주를 한번 성장주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로 넘어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저점 구간에서 이제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가 실적 관련한 기대감도 존재를 했고요. 다양한 테마성 이슈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 기업의 핵심 사업 부분을 보았을 때 건설 쪽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사업 부분이 삼각 한 대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테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천천히 모아가신다 하면은 충분히 5천 원 부근만 탈환해줄 경우 대세 상승 구간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먼저 설정해드리자면 6천 원 부근 다소 안전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앞전에 존재하는 매물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한 번에 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8천 원 이상도 한번 기대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제가 좀 길게 잡아드리겠습니다. 3,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충분히 와가신다 하면은 올해 하반기 엄청난 고수익도 가능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IL 사이언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